자, 말씀 나누죠. 비유 16번째 천국을 위한 고자이야기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구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우대,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친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지어다. 아멘. 작년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한해 한국 내에 결혼 대비 이혼율이 무려 49%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물론, 통계청의 통계와 보건복지부의 통계산출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결혼 대비 이혼율의 폭발적 증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임이 분명해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혼율은 앞으로 더더욱 폭발적 증가 추세를 견지하게 될 거고,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도 점점 경홀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단순히 결혼의 의미 상실과 이혼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가슴 아파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구속사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해석해 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해석학적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은 소중한 것이라느니 성도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라는 등의 조잡한 결론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 속에서 인간과 종교와 도덕과 윤리에 대한 교훈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 종교, 도덕, 윤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인간, 도덕, 종교, 윤리만 읽어내요. 엉터리로 읽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를 찾아낼 생각을 하셔야지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류의 가난한 교훈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올바로 해석을 해내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떤 문맥 속에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18장 서두의 어린아이 이야기와 이 본문 바로 밑에 붙어있는 또 다른 어린아이 이야기로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어요. 이걸 무슨 구조라고 했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그런 문학기법이라그랬죠 병행구절이 들어있는 마가복음에서도 이 이혼의 이야기는 똑같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앞뒤로 쌓여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 문학의 샌드위치 구조는 그 양쪽의 빵이 속을 강화하거나 샌드위치의 속 부분이 양쪽의 그빵 부분을 구체화하는 식의 구조라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양쪽의 어린아이 이야기와 뗄레와 뗄레야 뗄수 없는 아주 긴밀한 연계성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의 앞쪽 빵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18장 19장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태음 18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나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자니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앞에 부분 빵이에요. 샌드위치의 앞부분 빵.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싸웠다는 걸 너무 쉽게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싸웠다는 건 누가 훌륭한 자인지를 겨뤘다라는 거고 그건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를 내어놓고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선한 삶을 사는 자인지를 겨루고 있었다는 라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누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취물을 많이 내어 놓았는가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건가요? 오늘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사람들 막 평가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다툼과 물음 속에 어린아이 하나를 투입시켜요.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그 대척점에 그려지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 아,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뭐가 순수해요. 그렇게 악당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 보는 걸 베이비 시팅이라고 그랬죠. 깔고 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보는 거죠. 아. 지금 그 말은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협박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천국의 존재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누가 크고 크고 작은가와 전혀 무관하게 사는 곳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의 구별이 있는 곳은 타락한 이 세상이죠. 거기가 바로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어른들이란 세상이 창안하고 요구하고 있는 고착된 사고 체계를 갖고 사는 이들을 어른들이라고 해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크고 작은의그 가름 전쟁 속에서 큰 자에 속하기 위한 전투를 하며 살게 돼요. 모든 어른은 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은 모두가 게임이고 경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해야 이기는 바둑, 상대편의 왕을 먼저 제거해야 이기는 장기, 상대방을 먼저 때려 눕혀야 이기는 수많은 격투기 경기, 경마, 축구, 야구, 포커, 노래방, 미술대회, 음악경연대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전부 모든 게임이 다 어른들의 고착화된 사고 체계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이겨내야 하고, 이겨야 하고, 크게 돼야 하고, 먼저 때려 눕혀야 하고,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게임에는 절대 용서와 사랑과 믿음과 화해가 가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축구 경기 하는데 골대로막 몰고 가다가 아이고, 참. 사랑.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상대방이 꼴때는으면안 되지. 이러면 경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어른들의 세상은 그 자체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어른들의 세상에 큰자 싸움이 종교와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도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가? 등등. 그리고 그 성취 정도에 따라 반대급부, 그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게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급은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급이 더 크겠지. 천국에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더 많이 주겠지. 고인간들이 지옥 갑니다. 그게 어른들의 세상의 사고 체계거든요.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큰 자처럼 살고 있는 자를 따지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점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은 그들에게 부모의존적 존재, 아이들은 부모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부모의존적 존재로서의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착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세상에 고착화된 사고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딱지가 소중한 거예요. 딱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잘하는 거란 뜻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딱지는 무가치하고 무용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고착화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없단 말이에요. 계산이 없단 말이에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쇠침대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이들은 고착화된 세계관이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소중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어른들의 고착화된 가치관과 사고 체계에 의해 힘과 가치로 규정되어진 그런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이고, 그 내용도 다 은혜예요. 천국은. 거, 그렇, 따라서 은혜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절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있을 수도 없고, 상급 같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의한 보상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비교 상대적 우월감을 누릴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른들의 큰자 싸움의 일환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열심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특해 보일지, 기특해 보일지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주의전 하나님 나라를 삼켜버리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편, 69편, 9절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부리는 그 열심이 여러분을 삭힐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열심이었을 땐 그게 반드시 여러분을 삼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곡을 하고 금식을 했어요. 종교 행위를 죽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삼켰다고 말을 하고 기도와 금식이 오히려 자신에게 욕이 되었다 그래요. 주님께서 옛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전부 기각해 버리시고 다 때려 부수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이 구절을 떠올렸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부리면서 와글와글와글 성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기각해버린 건, 너희들의 행위는 너희들을 지금 삼키고 있는 행위다라고 선언해버린 거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제사와 선행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복음과 연계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열심 있는 행위가 그를 삼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돼요. 천국은 그렇게 계산하여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살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모델로 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아이들아, 어린 아이들아라고 부른다는 걸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게 지금 그 어린아이 이야기 바로 밑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애들아,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서두의 어린아이 이야기는 세상의 어린아이들인 제자들 앞에서 진짜 어린아이가 등장하여 그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하늘의 어린아이로 끌어들이는 구속의 그림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죠?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순으로 실어버리신 바 되시는 몸으로 구유로 오시는 거예요. 왕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하면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밟고 오셨기 때문에 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인간들의 처음 자리인 어린 아기로 연약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한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그 무익해 보이는 어린 아이로서의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의 어린 아이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런 어린 아이 같은 예수는 필요 없다 그랬죠. 민속 메시아 사상. 강력한 군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뒤쪽 샌드위치 빵의 어린아이를 굳이 단수로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복수죠. 제자들이 꾸짖거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복수죠. 그 마지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이건 단수예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또 복수예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신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게 어린 아이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아기는 죽어요. 그런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존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셨어요. 그게 어린 아이예요. 딴일 하면 아버지한테 매 맞잖아요. 시킨 일안 하면 매 맞잖아요. 말안 들으면 매 맞잖아요. 그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없어요. 자신의 계산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전혀 무관한 행보를 걸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른들의 세상이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게 이사에서 53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딱지나 구슬처럼 보이는 것들, 그 연약한 만을 잊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 세상 어른들이, "이게 저게 뭐야? 왜 딱지하고 구슬을 갖고 잘난 척하고 있네? 저게 뭐야?" 때려 죽인 겁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절대 그 천국의 어린아이의 행색이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시하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그 어린아이의 삶, 십자가와 순환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똑같은 어린아이의 삶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로 가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린아이들로 부르셨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진짜 어린아이를 왜그 앞에 세우셨는지 한번 볼까요? 호시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보세요.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건을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아이들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안고 치료를 해주려고 해도 그게 무엇인지를 모른대요. 그게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자기도 힘이 있는데, 난 어른인데, 자기가 아버지의 도움만을 받아야 되고, 왜 아버지의 말을 복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데 그 어른 흉내내는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치지 않고 고쳐내시고야 많은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호시아 11장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어린 아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린 아이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근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어른 흉내나 내고 있는 당신의 어린아이들을 진노로 멸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어린아이로 고쳐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기 속으로 어른 흉내 내고 있는 철없는 아기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사에서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같은 말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이 이 아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난그 아기인 거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인 거예요. 그 씨, 제라, 후손 이게 다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갈라데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창세기 17장에 그 자손이 단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잖아요. 우리가 조금 아까 마가본것에서 읽었던 그 내용과 흡사하죠. 그죠? 거기서도 단수인 어린아이가 나오고 복수인 어린아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늘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 지금 제자들 앞에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의 어린아이들을 택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아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의조,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그 존재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서 스,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하면서 어른 흉내를 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어른 흉내를 내며 사는 어린 아이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성취를 한 사람을 잘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이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누가 큰 자인지를 겨루고, 그 성취와 업적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도 기대하며 살아요. 그 어른들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여자가 어른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였죠. 어른 흉내내는 교회가 교회가 여자잖아요. 어린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 어른 흉내내는 어미가 아기에게 먹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아기 가진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 아기가 그 어미의 뱃속에 잉태가 되면 그 아기에 의해 어미의 옛 사람이 먹히는 겁니다. 어미의 몸이 망가지고 어미의 영양분이 아기에게로 뺏기게 돼요.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먹히고 먹히다가 어미가 결국 거반 죽죠. 그게 출산의 현장이에요. 거반 어미가 죽고 결국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가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른 흉내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아기에게 먹혀 결국은 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야곱처럼 그냥 완전히 뚜들겨 맞아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짚고 다녀야 되는 절름발이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작은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교회는 아기 예수를 낳고 아기 예수는 교회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강의. 이번에 나온 사도신경 강의의 책 제목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의 현실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31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천국의 현실이에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젖된 아기가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젖을 뗀 아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세계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선악을 구별하며. 아버지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젖된 아기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 속의 아기, 처음 자리잖아요, 거기가. 어머니의 자궁 속의 아기가 되어서 어머니의 생명선이 닿지 않으면 도저히 존재가 불가능한 완전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죽은 흙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요만큼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게 죽은 흙의 자리예요. 어머니 자궁 속의 아기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누가 크냐를 재는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오직 은혜라는 하늘의 사고 방식은 절대 화해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란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 번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배제하고 읽어야 될게 인간, 종교, 도덕, 윤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교훈 안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도덕책 수준으로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의 내러티브를 보면 그 어린 아이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소자를 실족해하는 자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마태복음 18장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죽해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엽신여이지 말라. 너에게 희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에서 소자는 당연히 앞서 언급이 된 어린아이죠. 그 소자잖아요. 따라서 그 소자는 지금 이게 쭉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소자는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동생, 어린아이들인 소자예요. 그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의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 소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은 이 세상 나라의 존재 양식과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각 개체가... 완전히 비워지고 약해지는 가운데 그릇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채워짐으로 완료가 되는 거야. 존재로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라는 건그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그릇으로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비로소 존재로 완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소자를 어린 아이를 그저 약한 소자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존재 양식을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자를 그냥 소자로 연약한 자로밖에 인정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자, 그러 그러한 자들을 야, 이렇게 연약한 것에, 연약한 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비로소 존재화가 되는 게 천국이구나를 아는 건 믿음에 의해서만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이므로 그들은 목에다가 연자맷돌 달고 바다로, 저주의 바다로 빠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절을 보시면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 하나님 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수호천사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지금 용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다 믿었단 말이에요. 수호천사가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가잖아요. 그때 비자가 나와서 오 어, 베드로네 그러고 가갖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 그래요 거의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교회까지도 그렇게 수호천사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수호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 어떤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뭔가를 지금 주님은 이 세상에서 소자로, 어린 아이로, 약자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약함으로, 못남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건, 그 소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애들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수호천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소자들, 그들을 너희들을 연약한 자라고 지금 막 마구 판단하고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진짜 강함,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으로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그자, 그 자가 비록 어린아이 소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강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며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른들의 그 육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 그 천국의 존재 양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약함이고 저주받음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그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자기 것으로 챙기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 그러한 자들이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가능, 가능성을 그리고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심을 부리게 돼요. 그러한 열심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줄 아세요?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알를 뽑는 기특한 열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 행위. 그건 은혜를 아는 소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의 전형이에요. 그런 자들이 소자들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이 그 모양이야? 판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 몸이 다 잘려 나가서 대가리만 하나 남았어요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손발을 찍는 열심으로 죄를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소자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야만 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발이 찍혀야 할때 바보 같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님의 손발이 찍힌 거고 우리의 눈알이 뽑혀져야 할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눈이 뽑힌 거예요. 그 무력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소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 이 소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가 날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소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소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연결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소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확실히 아셨죠? 그리고는 길 잃은 양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지금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역시, 어린아이, 소자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져요.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계속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혼 이야기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지 그 놓치지 마시라며그 내러티브를, 그 문맥을. 거기에서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자에 비유하고 계시죠. 그 소자가 목자에 의해 찾아질 때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자의 정의가 내려지죠. 소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길을 잃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길을 안 잇는 안 잃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과 어떤 성취를 내놓는 자가 아니라 자신은 길을 길을 잃어버린 자였는데.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아버지에 의해 찾아진 자라라는 은혜와 긍휼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소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잃어버렸다 찾은 양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는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려 나는 잃어버린 적 없어 라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흔아홉이라는 숫자나 그들이 가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버지가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걸 소중히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소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데 잃어버린 양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였던 하나님의 아들 뿐이에요. 잃어버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였음, 소유라는 걸 전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야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원래? 죽은 흙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 하나님의 의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한 몸이신 당신의 아들을 고의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처절한 외침을 드러내시고야 마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흘 후일, 사흘 후에 아들을 영원 속으로 되찾아 올리시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양을 찾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가 감히 잃어버린 양 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에게 찾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군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군요를 인식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자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신 예수에 의해 잃어버린 양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잃어버린 양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의 내러티브는 이미 양쪽으로 분류가 된 형제와 가라지들을 분별해 내야 하는 교회의 이야기로 맥을 이은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서의 비유로 건너가요. 그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용서의 비유에는 세 층의 계급이 나와요.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 대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세 층이 나와요. 그리고 층과 층 사이에는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을 받은 자와 100 대나리온 빚진 자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요. 두 관계가 나와요. 세 층이 나오고. 먼저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의 관계는 용서와 은혜의 영역 안에서 성립이 되죠. 임금이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임금은 용서하는 분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용서 받는 자예요. 그렇게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그 관계의 우산 아래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 대나리온 빚진 자와의 관계가 또 등장하죠. 근데 그 관계에 임금이 개입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탕감받은 자가 맺고 있는 관계에까지 참견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왜용서안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한 거예요. 임금은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어떤 존재가 독자적인 질서 체계, 독자적인 어떤 관계에 그 관계를 따로 챙겨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존재는 그 임금과의 용서의 관계 속에서 다른 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내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이도 용서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그런 용서의 촉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반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반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았으므로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1만 달러트 빚진 자는 자기가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그건 갚을 수 없는 무한의 빚인 사망의 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는 간절함과 가족들 모두를 동원하는 열심 등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채권자가 거저 빚을 없애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저 빚을 없애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길 위에는 살 길이 없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임금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일만 달란트에 비하면 소액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일념에 그 소액 채무자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임금과 자신과의 용서의 관계가 자신의 일을 간섭하신다라는 자신의 삶을 간섭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독자적인 질서 체계 속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선악 구조라는 거예요. 임금과의 그 용서의 관계가 그 다른 관계와 그의 다른 관계와 전혀 이게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 받았어요. 그 일만 달란트입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그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여 탕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 임금께서 거저 그리고 완전히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온전한 은혜예요. 그런데 자신 안에서. 여전한 옛 사람의 잔재가 보여요. 그때 자신의 멱살을 부여잡고,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신자냐? 하고 스스로 체벌을 가해요. 손을 찍고 발을 찍고 눈알를 뽑아버려요 스스로. 극단적인 비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찍어버린다니까요? 절망이 되고 우울해지고 낙담이 되죠. 이 용서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성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하나님과의 용서의 관계를 벗어나서 네 독자적인 율법 체계를 갖고 다른 관계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내가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감옥에 넣으실지도 몰라라고 초조해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데도 용서해야 돼 하고야 말거야 나는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초조해 초조해 하는 것 자체가 감옥에 들어갈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네가 임금과 너와의 관계 그 관계의 우산을 벗어나서 왜 스스로 네가 독자적인 질서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주옵시, 라는 부분을 공부했죠. 그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로 갚아야 한다라는 그 율법.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수 있게 되는 신약 율법이 기각이 되는 신약의 시대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군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 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비유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의 용서가 너희들 안으로 뚫고 들어가 버렸으므로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응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에게서 진짜 용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용서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스승님, 우리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일곱 번씩 일흔번 하라 그래요.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딱 490번까지만 용서해줘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써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는 건7 곱하기 7 곱하기 10. 거기에 완전 수십이 하나 더 보태지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7 곱하기 7. 7 곱하기 7 하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희년이잖아요. 희년.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노예가 풀려나고, 안식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희년. 7년마다 안식년, 안식년, 안식년 가다가 일곱 번째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그 희년, 이사에서의 이야기를 읽어주죠. 내가 바로 그 희년을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너는 용서를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 희년, 그걸 완성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확 가서 사랑해버릴게요. 라고 했던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물음으로 해서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거반 죽은 자야. 근데 네가 누구를 사랑해? 너는 선한 사마리안, 사마인, 사마리아인으로 온 예수에 의해 사랑을 받아 영생에 이르러, 이르러야 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와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진짜 용서, 영원한 용서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벼를 수는 있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신년의 개념으로요. 완전하게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이 100데나리온짜리 2천원짜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난 반드시 용서하고야 말 거야. 벼르고 벼르다가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고들이 감옥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왜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아니면 감옥에 쳐넣어버려. 나를 바로 네가 이 용서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불신자다. 그래서 그를 영원한 감옥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임금과의 용서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 아래에서 진짜 용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 명료하게 인식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100데나리온 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와 세상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오롯하게 가슴에 새겨질 때 하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붙어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이혼에 관한 충고와 고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밑에 빵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빵 속에 들어있는 속은 전부가 다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 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관성 있는 십자가와 은혜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니들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시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 양쪽에 빵!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혼 문제를 거론해요.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추론 같은 거는 벌써 옛날에 다 설명했으니까 제가 다 생략, 생략할게요. 고대 시대는 에 남성 우월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인구 개수에도 끼지 못할 만큼 천대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부속품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부장품으로 여자를 산채로 순장하기도 한 거예요. 남자의 물건이니까. 히브리 남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혼 규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거요 내어 보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주었다고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전부라는 건전 남편 후부는 후 남편.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하지 말지니라. 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들은 1절에 그 수치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여자가 밥을 잘못해도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이혼을 했고요. 이웃집 아내보다 못 생겨도 이혼을 했어요. 시댁 식구 욕을 해도 이혼을 했고, 바가지를 긁어도 이혼증서를 써줬어요. 나가. 아무 할 말을 못했어요, 여자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혼 규례를 해석한 건 그들의 율법관 속에서 가정은 거룩하고 잡임, 잡음이 없는 곳이, 곳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런데 아내 때문에 그렇게 가정은 거룩하고 잡음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근데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불화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난발한 거예요. 자기 위주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아내를 수시로 내쫓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혼의 남발은 거룩을 수호하겠다라는 기특한 발상이라기보다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의 함부로 아내를 내쫓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 써주고 헤어지라라는 항목이 기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수시로 내쫓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건. 너무나 함부로 이혼을 하는 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너무나 쉽게 아내를 내어 쫓는 남자들의 행위를 죄악상을 폭로하기 위해 기록을 해 놓은 거지, 이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힐렐 학파가 도에 지나치도록 이혼의 남발을 옹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수시로 이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건 가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둘로 갈라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면 죽는 거니까 한 몸이 둘로 갈라지면 죽는 거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성도에게 있어서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계신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 비유의 내러티브는 어린아이, 소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용서의 은혜로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시냐면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세요. 본문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50%가 나누었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내부예요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못 나누어진다거든요. 근데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둘을 한 몸으로 엮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든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어요. 남성,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성, 초월적인 어떤 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한 몸이라는 성이. <laughs> 어차피 천국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구별이 무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이 무용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둘을 한 몸으로 선언해버리세요.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시는데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이라고 단수로 표현하세요. 그죠 그건 바로 3위 하나님의 연합관계로 관계되어지는 그 연합의 관계로 관계되어지는 어떤 존재, 남자와 여자라는 개별적 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어떤 연합의 관계로 관계되어지는 어떤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복수이면서 단수가 되는 어떤 존재, 그게 남자와 여자, 부부가 아닌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각기 다른 두 개의 성이 한 몸이 될수 없어요. 쉬운 말로 연합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신과 신, 그리고 신과 피조물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절대 연합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신과 인간이 수직적으로 연합이 될때그 신을 머리로 하여 인간들이 수평적으로 연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 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희생이에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 내어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구원의 이야기 전체를 결혼이 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한 몸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never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로 만든 자들은 절대 못 헤어진다. 교회와 예수 그 연합은 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laughs>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담을 남자라고 하고 그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결혼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잠은 항상 죽음을 메라포한다 그랬죠? 남자가 죽고, 옆구리가 뚫리고, 갈비뼈가 적출이 돼요. 거기에서 여자가 탄생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몸이 돼요. 여자가 아기를 낳고, 아기가 여자를 낳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한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예수와 한 몸이 된 제3의 성의 존재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도 천국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구별된 성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매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 굉장히 서운했죠, 여기서. 왜 아들들이야? 딸들은 없고? 이렇게 한몸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laughs>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결혼인 거예요. 결혼 관계. 뭔가 다른 걸로 설명을 할수 없으니까 결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고 세상의 다른 힘들과 연합을 도모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됨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흠이라기보다는 지저분한 일을 막행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노동에 의해서 축적된 그 힘만을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일을 하든 안 하든 타락한 상황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연합되어 사는데 그게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그 자들은 절대 신랑과 못 산다는 거예요. 이혼해라 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옥갈 자들은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신명기 24장의 이야기는 그거 이외에 다른 건 남편이 다품 안아주는 거예요. 코멜처럼 남편이 신랑이 선택한 신부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이혼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인간의 가능성의 그 총합을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인간의 가능성의 총합 율법,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이혼을 하고, 율법과 결혼하여 간음을 하는 상태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laughs>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laughs>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뺏어오는 거예요. 자기 원래 신부를.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던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우리는 다른 남자, 즉 우리의 원래 신랑인 예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이 세례로 보여주죠. 세례는 뭐다? 연합이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거기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결혼한 상태예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치는 분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른 신부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신부가 되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결혼이 방법과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이 방법과 도구로 교보제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에 의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온전히 실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현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가정으로 묶으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한몸이라는 것이 자기를 비워서 신랑의 능력과 성품과 됨됨이를 충만히 받아야 하는, 하는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에서만 가능한 건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분의 지체로 살던 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몸이 깨진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는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모한다는 말은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조정하려고할 때, 남자도 여자들, 여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게 인간 세상의 모든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닌데요.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 안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속이 시커멓게 타서.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 힘없고 병들어지면 그때 나타날 거예요. 그때 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것 그건 분리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부 관계는 왜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도 한 몸이 아닌 둘로 살 수밖에 없는가를 배우고 예수와의 결혼을 추구하는 교훈의 장으로 주어진 것이지 애쓰고 힘써서 깨지지 않도록 지켜내라고 주어진 게아니란 말입니다. 또 자기 무덤을 파여 가지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세요.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도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보세요, 명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결혼 관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혼인을 하여 한몸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도는 결혼이라는 한몸되기 프로젝트를 통과하면서 결혼을 통해서도 결코 한몸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폭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두 몸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혼이라는 건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된 몸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실상은 각자의 마음으로 갈라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각당하는 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존재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몇 명이 밖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이혼한 상태예요. 두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절대 한 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애쓸 뿐이에요.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 보면서 혀 차지 마세요. 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 됨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인내심이 없어서 둘로 갈라졌다는 라 식의 비난을 멈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갈라져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결국 은 열다섯과 보리 한호멜 반, 은 삼십 예수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갈라설 수 없는 제대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마지막 날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laughs>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나 이혼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한 현실과 하나님의 한몸 만들기 프로젝트인 구속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란 뜻이에요. 결혼했니? 그래, 살아. 안 했어? 그냥 그대로 살아라. 대신에, 휴직가고 장가 간 자들아, 니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laughs> 처녀총각들잘 들으세요.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죠? 응? 대단한 거 없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냥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은혜와 긍휼을 잘 배우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난 척을 한답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거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분명 가음이라는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무슨 재미로 결혼을 합니까라는 인간의 정욕의 표출이기도 해요. 둘다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 추구를 버리지 못한 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고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자 즉성 기능을 상실하여 결혼을 못 하게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째는 낳을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고 둘째는 사람이 만들어서 된 고자고,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셋째는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불가항력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혼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 하기 하고 싶어 죽겠는데, 둘째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거세를 한 사람 누구예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팔다리를 찍는 그런 형국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도 역시 마음속에서 속구쳐오르는 정욕까지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잘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자로 만들어버리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의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 백성을 고자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상태에서도 만들어 버리고, 이혼을 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서 행복 찾는 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 나가서 지 맘대로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 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라 것입니다. 그게 검을 주러 왔다란 뜻이에요. 검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장이어야지 행복을 추구하는 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자기 행복의 추구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현장이 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린 양과 혼인을 하게 되는 존재인지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정을 통해서 자기들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평생 가정 속에서 이혼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행복한 척 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혼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너희들의 욕정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당신 백성들의 고자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 되었다고 자랑도 하지 말고, 고자 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혼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인간의 선악구조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고자로 살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차압당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생활까지도. 세상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스스로를 판단하여 비관하지도 마시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여 비판하지도 마세요. 성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짜 신부들로서 매일같이 분열과 갈라짐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폭로당하면서 이제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그것으로 행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괜찮아요. 거기에서 잘 배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세요.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의 진짜 남편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십시오.